암 이식이 꼭 필요하다는 상황에서 이식 안 해도 이제 돼. 산소 호흡기가 꼭 있어야 된다. 산소 호흡기 필요가 없어졌어. 그리고 이제 요즘은 놀러 다닌다고 너무너무 바빠. 숨이 안 차니까. 치료해 드린 거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아, 여러분 뭐 여기 와서 현미밥 먹어서 낫다고요? 채식해서 낫다고?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채식 현미밥은 건강식은 무엇에 불과해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 들어있는 생기가 여러분의 병든 변질된 유전자에 작용해서 치유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기본 여건, 그것을 그런 생기가 유전자를 잘 회복시킬 수 있는 기본 여건 중에, 그것도 몇 가지 기본 여건 중에 여덟 가지가 New Start입니다. 그렇죠? 그 중에 하나일 뿐이야. 그 기본 여건을 맞춰줌으로 말미암아 생기가 내 유전자에 작용해서 내 유전자를 정상으로 다시 회복시켜주면 질병은 치유가 되는 것이다. 이제 그 과학적인 그 증거를 쭉 이제 보여드렸습니다. 일부 세미나에서.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아담 인간을 흙으로, 우리 몸의 재료는 흙이 아니에요. 물질입니다. 원자, 탄소, 산소, 수소, 질소, 뭐, 그래서 단백질이 생기고 쭉 해서, 우리 몸이 되잖아요. 그럼 물질 맞아요. 흙이라는 말은 물질이란 말입니다. 입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물질로 사람을 만들어 놔봐야, 그거는 하나의 뭐예요? 작품에 불과하지, 그 작품이 살아있는 건 아니에요. 그 작품에다가 하나님이 뭐를 불어넣으시니?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아담이, 흙으로 만들어진 아담. 아담이라는 말의 뜻이 뭔지 아세요? 그 고유명사 이름이 아니에요. 아담. 아담은 바로 흙이에요. 우린 이브 그러는데, 이브는 본래 이름이 아니에요. 이브의 본래 이름은 뭐였게? 여자였어, 여자. 여자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 그래서 영어로 woman이거든, woman. woman은 man, 아담이 이제 흙이요, 사람이란 뜻이에요. 아무런 고유 명사적 그런 의미는 하나도 없어. 아담은 사람, 그 사람은 흙. 그래서 아담이라는 단어는 흙이라는 말도 되고, 뭐예요? 사람이라는 말도 돼요. 그게 굉장히 성경에서 가르치고자 하는 중요한 포인트예요. 너희들이 뭐 폼 잡고 왔다 갔다 했었지만, 나를 떠나면, 하나님을 떠나면, 뭘로 가버려? 흙으로 가버려. 그래서 여러분, 자, 아담과 이브가 죄를 지었습니다. 짓고 나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담 보고 뭐라 그래요? 너는 본래 흙인데, 네가 어떻게 될 때까지? 흙으로 될 때까지. 그럼 여러분이 여기서, 저게 뭐야? 그래야 돼요, 사실은. 그런데 아무도 놀라는 사람이 없네.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이요. 먹으리니, 네가 아담, 네가 그것에서는 뭐예요?
흙에서요. 흙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무엇이니? 흙이니. 어디로 돌아간다? 흙으로 돌아갈 거지. 이렇게 인간이 죽으면 어디로 간다? 흙으로 돌아간다. 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옥은 뭘까요? 여러분, 성경은 자세히 봐야 돼요. 우리는 죽으면 흙돼버린대.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에 대하여 관심이 있으면 이런 거 가지고 이게 그럼 무슨 말이지? 지옥 간다는 말은? 그렇죠. 성경은 딱 이렇게 하나님이 흙으로 아담을 만들었다. 그러므로 아담이 죽으면 흙으로 그렇게 돼 있어. 자. 그래서 하나님이 여자를 만들 때는 어떻게 만들었어? 예. 갈비뼈 하나를 떼내서 만들었다. 참 웃기는 소리죠. 그렇죠? 근데 그 말이 과학적으로 연구를 해보면 맞는 말이야. 그래서 여자는 뭐로부터 나왔어? 남자로부터 나왔자고 해. 남자 아담의 갈비뼈로 여자를 만들었으니까. 그래서 woman, 영어로 woman이라는 것은 남자로부터 나온 이 말이에요. 남자로부터 나온. 그건 좀 까불지 마세요. 남자로부터 나온 그 뜻이에요. 자. 자, 우리가 그래서 그 흙으로 만들어진 아담이라는 작품이야. 그때 아담을 만들었다고 할 때는, 사람을 만들었다고 할 때는, 그거는 살아있지 않아. 그 다음에 만들어 놓고 뭐를 불어 넣으시니? 생기를 불어 넣으시니, 그 작품, 아담이 살아난 거야. 그것은 드디어 아담의 몸, 세포로 된 몸 속에 있는 세포가 살아있으려면 뭐가 작동을 해야 살아있는 거예요? 세포 속에 있는 유전자. 유전자가 작동을 시작해야만 생명현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 생명현상은 무엇으로부터 왔다? 하나님이 불어넣어, 그 작품 속에 불어넣어 주신 뭐예요? 아, 생기.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모든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 생기야. 생기 없으면 우리는 작품에 불과해. 그 작품이 가만 놔두면 그냥 흙으로 돌아가. 그게 성경의 인간론이에요. 성경의 인간론은 너희들은 지금 현재 인간으로서는 흙일 뿐이다. 까불지 마라. 이런 얘기예요. 너희들로서, 너희들은 지금 현 상태로서는 흙일 뿐이다. 그래서 인간이 내가 뭔가 된 것처럼 그런 내가 다른 사람들로 뭐 특별히 다르고 거기서 뭐 저는 진짜 그런 거를 느껴봤거든요. 방송에서 막 온 나라가 들썩거리고 막 그랬을 때 저는 어떻게 와 내가 어떻게 이렇게 됐지? 그래서 막 와. 그때 그런 그 느낌, 얼마나 내가 위험했던가를 절실히 체험했을 때요. 제가
그 당시에는요, 예를 들어서 이상구 박사가 부산에 갔다. 그러면 부산 시민회관이 그냥 설 자리가 없었어요. 그리고 제가 탁 무대에 올라가서 안녕하세요. 그러면 사람들 말한 건 뭐밖에 없어? 안녕하세요, 여러분. 하면 와 하는 거예요. 그렇게 뭐 내용이 하나도 없는 안녕하세요 한마디만으로도 그냥 온 사람들의 유전자가 뭐예요? 팍 켜지는 거야. 그리고 막 엔도르핀이 나오고. 그러니까 저만 봐도 말만 들어도 뭐예요? 예, 네, 유전자가 팍 켜져서 엔돌핀이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착각하기 딱 좋아. 내가 뭔가 뭐예요? 나는 이런 존재구나. 그때 제가 사람들이 왜 교주가 될 수 있는지 제가 알았어요. 네. 와, 이거 위험한. 내가 나를 망각해버려. 그리고 사람들이 반응하는 대로 그러 나가 바로 진짜 나라고 착각. 크, 위험한 순간. 네? 극도로 위험한 순간이었어. 자, 그래서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이 그 하나의 물질로서 만들어진 작품이라는 그 아담에게 생기를 불어넣었다. 그럼 그 생기의 정체가 뭐냐? 그렇죠? 그것을 우리가 분석해서 결론을 내렸습니다. 생기의 본질, 그 정체는 무엇이다? 사랑이다. 사랑이다. 그래서 사랑인데 무슨 사랑이다? 인간의 사랑은 아니다. 인간의 사랑 가지고는 병 날 수 없어.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이 생기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생기 곧 사랑이 들어가면 생기가 돼 가지고 그것이 꺼졌던 유전자들이 어떻게 확 켜지는 거야. 그 사랑의 삶 요소는 무엇이다? 진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실을 알았을 때 우리는 생기를 받는다. 그렇죠? 아, 그렇구나. 그 깨달음. 그렇구나. 나 진실을 발견했을 때, 진실을 내가 알게 됐을 때, 오, 이거야. 그러면 생기를 받는다. 그 다음에 사랑은 선해야 된다. 이렇게 선하시게 나에게 이렇게 선을 베풀어 주시다니 감사합니다 라고 할 때 생기를 받아서 유전자가 또 탁 켜진다. 맞죠? 그 다음에 아름다움을 느꼈을 때. 그래서 생기를 순수한 우리 한국 사람들의 말로는 뭐라 불러요? 그냥 힘이라고 그래요, 힘. 그래서 생기가 쭉 빠져, 기가 막혀, 생기가 없는 친구에게 가서 뭐 내라 그래요? 힘내. 힘내. 여러분, 힘내셔야 돼. 그러면 힘을 내려면, 없는 힘을 낼 수가 없어. 힘을 내려면, 힘을 어떻게? 공급해주는 분이 계셔. 그 힘의 공급자가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그래서, 진선미, 그 세 요소가 합해지면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된다.
하나님의 사랑이다. 우리 인간의 사랑은 그렇게 아름답지 않아. 그렇게 선하지도 않아. 우리 인간의 사랑은 조건적 사랑이야. 자기 중심적 사랑이야. 그래서 내 말을 내가 원하는 대로 잘 받아들여서 그렇게 해주면 우리는 사랑하고 안 해주면 그래서 혼날 때마다 눈물이 나게 돼 있으니까 사랑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눈물의 씨앗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 그 우리들이 하고 있는 이 인간적 사랑은 별 볼 일 없어. 왜? 그렇게 아름답지도 않아. 왜? 결국 조건적 사랑은 누구 중심적 사랑이니까? 자기 중심적 사랑이니까. 그것은 이기심이니까. 그것은 이기심은 욕심의 뿌리야. 결국 우리가 말하는 사랑이란 것은 우리에게 스트레스만 줄 뿐이야. 그래서 우리가 조건 없이 사랑할 때만 행복합니다. 그래서 조건 없이 사랑할 수 있는 대상은 누구예요? 우리 자녀들이지. 그렇죠. 또 우리 가족들. 그 외 다 모든 사랑들은 다 뭐예요? 그래서 자녀들일지라도 뭐예요? 말 잘 들어야 사랑하잖아요. 말 안 듣는 자녀는 미워하며. 그러므로 우리의 사랑은 생기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그 진짜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이야. 여러분. 여기 이제 창세기 3장 이렇게 보면, 에덴의 동산에서 문제가 발생했어.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것을 어떻게 먹었어. 그 열매가 선악과 열매라는 거야. 선악과 나무의 열매를 먹고 먹었다. 하나님은 먹지 말라. 먹으면 너희들이 뭐요? 죽는다 그랬어. 여러분, 절대로 내가 먹지 말라 했는데 너희들이 먹으면 죽인다가 아닙니다. 아시겠죠? 자꾸 그걸 죽인다라고 해석을 해. 죽는다예요. 그건 왜 죽어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그래서 왜? 죽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죽는 것을 원하지 않아. 그러니까 그거 먹으면 죽어. 그러니까 먹지 마. 나는 너희들을 사랑한다. 너희들 죽으면 어떡해? 죽지 마. 그 말인데, 알아서 껴. 이거 먹으면 안 돼. 먹으면 죽일 거야, 내가. 하나님을 벌써 그런 시야로, 시각으로 딱 보는 것 자체. 그것이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하나님의 사랑. 즉, 조건 없이 내가 하나님 말을 안 들어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않는다는 것을 모르는 하나님, 즉 하나님의 사랑을 조건적으로 이제 그런 사람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아담과 이브는 그 따먹지 말란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조건적이라고 생각을 한 일이 없어요. 하나님은 무조건적으로 자기들을 사랑해. 그러니까 아담과 이브는 그때까지 뭐가 넘쳤어? 생기가 넘쳤지. 생기가 넘쳤지. 항상 행복하고 엔도르핀이 나오고 예. 그랬단 말이야. 그 다음에, 근데 선악과 열매를 먹고 탁 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 선악과를 먹고 난 순간부터 어떻게 됐게? 무조건적 사랑이면 사랑에는 뭐가 없어요?
자, 조건적 사랑에는 내 말을 안 들어주면, 내 소원을 안 들어주면 내가 미워해. 미워하고 그때부터 또 어떤 마누라들은 말을 안 해. 왜 말을 안 해요? 그 말 안 하는 거는 무슨 의도예요? 너 한번 괴로워 봐라. 상대방의 괴로움을 주는 거예요. 나는 너한테 사랑 주는 것을 나는 뭐예요? 끊었다. 너 힘들 거야. 그게 뭐예요? 형벌이야. 사랑이 조건적일 때는 상대방을 어떻게 해요? 형벌을 줘. 자, 보세요. 이제 이거를 여러분이 잘 이제 깨달아요. 그래서 제가 왜 오늘 이 사랑 얘기를 하느냐고 하면 그 하나님의 사랑이야말로 여러분의 유전자를 실질적으로 회복시키는 에너지, 생기다 이 말이에요. 그 생기를 받아서 이런 결과들이, 놀라운 결과들이 일어날 수 있다. 치유라는. 아무 약도 안 썼는데. 그러니까 말씀으로, 그 말씀 속에 있는 무엇으로? 사랑으로. 자, 봅시다. 자, 아담과 이브가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고 나서 뭐라 그랬어요? 두려워하여 뭐라? 숨었나이다. 자, 여기 보면 이제 선악과 열매를 먹고 바로 직후입니다. 바람이 선을 할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뭐요? 숨었다. 예, 네, 숨어버렸어. 이때까지는 숨은 적이 없어. 이때까지는 여러분, 우리 3살, 4살 애들이 이제 2살, 3살, 4살 되면 아빠 퇴근해서 오면 어떻게 해요, 애들이? 아빠, 아빠 왔다! 울었다! 아담과 이브도 그랬다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소리를 듣자 말자 뭐예요? 와! 하나님 오신다! 그런데, 선악과 열매를 먹고 난 뒤에는 어떻게? 하나님 온다. 숨자. 하나님이 무서워졌어. 그렇죠? 두려워졌어. 두려워졌어. 두렵고 하나님이 벌 줄 것 같아. 그러면 선악과 먹기 전에 아담과 이브가 알았던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이었어. 선악과 나무를 먹고 나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본 거예요, 이제는?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으로 보이지 않고 어떤 하나님으로 보여? 조건적 하나님으로 보여. 하나님을 조건적으로 보게 돼버렸어. 그 보게 되고 나니까 자기들이 하나님 먹지 말란 것을 먹었으니까 하나님이 뭐 주실 거라는 생각이 들어? 벌 주실 거라. 그러면 그럼 여기서 일단 우리는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은, 사랑 속에는 뭐가 없다? 형벌이 없다. 이거를 발견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조건적 사랑이 되면 이렇게 저렇게 시킨 대로 안 했으면 뭐예요? 벌 주시는 사랑은 조건적 사랑이에요. 그거는 하나님이 누구 중심적으로만 생각한다? 예, 네. 자기 중심적으로만. 그 하나님을 이기적으로 보는 거지, 이제. 자,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이다. 무조건적
사랑 속에 사랑, 그야말로 진리이고 선하고 아름답다. 그 속에 생기가 있다.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이 조건적 사랑으로 되어버리면 그때부터는 말 안 들으면 벌 준다. 그러므로 뭐가 생긴다? 두려움이 생긴다. 말 안 들었을 경우에. 그렇죠. 그리고 왜? 왜 두려움이 생겨? 하나님이 말 안 듣기 때문에 벌 주니까. 그래서 조건적 사랑은 순종이라는 조건을 제시해 하나님. 그래서 이 순종하지 않으면 뭐 준다? 형벌이다. 무조건적 사랑이면 순종 안 해도 뭐가 없다? 형벌이 없고, 형벌이 없고, 순종 안 해도 계속 뭐예요? 사랑은 다 변하지 않고. 이거를 안 믿어, 사람들이. 아시겠죠? 왜? 이거는 순종 안 해도 벌 안 주고 계속 사랑한다라는 것은 이 세상하고는 맞아, 안 맞아? 안 맞아. 우리들의 사고방식이 틀렸어. 여러분, 성경에서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가장 깊이 생각했고 그 사랑을 얘기하는 사도 열두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누구예요? 요한. 요한은 계속 사랑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요한 사도 요한의 글이 제일 좋아요. 사도 요한은 사랑의 초점을 확실히 맞추고 사랑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직접 만나서 3년 반 동안을 같이 생활하고 배웠고 그런 사람으로서 요한이 말하는 사랑을 한번 봅시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 놀랍습니다. 사랑 안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는 뭐가 없다? 두려움이 없어요. 자, 두려움이 없다는 말은, 무조건적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다는 말은 뭐가 없다는 말이에요? 형벌이 두려움을 가지게 되는 이유는 뭐예요? 이제 벌 받겠네. 하나님 말 절대로 가만 안 놔두겠네. 내가 하나님을 순종 안 하고 그동안 신앙생활도 신통찮게 해가지고 나를 이렇게 병 걸리게 하셨구나. 이런 하나님을 철저히 조건적으로 보는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을 잘못 보는 것인가를 사람들이 몰라. 그래서 뭐라 그래요? 덜컥 내가 암 걸려서 병원에 입원하고 있으면, 다른 집사님들이 찾아와서 병 문 안 왔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최근에 들어와서, 그 새벽 기도 잘 나오시다가, 안 나오시더니, 회개하세요. 그러면 고쳐주실 거예요. 이런 거를 미신이라고 한다, 미신. 하나님을 미신적 존재로
보는 거예요. 미신에는 사랑 없습니다. 미신에는 오로지 뭐예요? 복종. 복종해야 돼요. 복종 안 하면 어떻게? 큰일 나. 사람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보고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할 수 없어요. 자, 십자가는 무엇을 보여주고 있어요? 내가 받아야 될 벌을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 나 대신 받아준다는 것을, 나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강력하게 확실하게 나타내고 있잖아. 그래서 우리가 받는 최종적인 벌은 뭐예요? 죽음이에요. 모든 죄에 대한 대가는, 죄의 삯은 무엇이라? 사망이라. 사망으로서 죽음은, 죄는 끝나. 아, 여러분, 사망으로 죄는 끝나요. 그래서 죄의 값은 죽음이다. 그걸로서 끝. 그래서 아담도 죄를 짓고 죽으면, 아, 죄를 짓고 나면, 그러고 죽으면, 뭐로 가? 흙으로 간다니까. 죄의 싹순 지옥불이다. 깊이 좀 생각하세요. 아시겠죠? 네. 성경대로 하자는 거예요, 지금. 자, 보세요. 자, 사랑 안에는 뭐가 없다? 두려움이 없다. 두려움 없다. 아, 자, 보세요. 두려움이 없다.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다. 그래 놓고 여기서 뭐라 그래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느니라.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완전히 깨닫지 못해서 그렇다.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로 무조건적 사랑. 내가 하나님 말을 안 들어도, 불순종해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는, 그것이 생기야. 그런 사랑을 받을 때 우리는 내 꺼졌던 유전자가 와, 그러냐? 그것이 진리네. 정말 그렇게 선하시네. 그것이 정말로 아름다운 사랑이네. 그래서 생기로서 유전자가 켜져. 그렇죠. 그래서 우리 질병이 치유가 되는데. 자,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아직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온전한 이해를 가지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보세요. 자,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그런데 아직도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사랑을 완전히 이해를 못해서 그렇다. 그래 놓고는 여기 이렇게 얘기합니다. 온전한, 완전한이란 뜻이에요. perfect. 같은 단어예요. 완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줬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만이 완전한 사랑이에요. 왜? 조건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 조건 없는 무조건적 사랑을,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이구나 하면 두려움이 뭐예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잖아. 자, 그래서,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만약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라면, 뭐 때문에 두려워한다? 하나님이 말 안 들으면, 순종하지 않으면 뭐요? 형벌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그래서 아담과 이브도 두려워했죠. 그래서 숨었어. 그 전에는 그런 일이 없었어. 그 하나님이 갑자기 두려워졌다. 그래서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이 말을 조금 풀어서 얘기하면, 만약 한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무서워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것이고,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다? 하나님 말을 안 들으면, 불순종하면, 하나님은 뭐예요? 벌 주시는 분이라고 생각하고, 아직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너무너무 피곤한 일도 많고, 그래가지고, 새벽에 도저히 깰 수가 없어가지고, 새벽 기도를 지난 한 며칠 동안 빠졌다. 혹시 하나님이 벌 주실 건가? 이런 신앙생활은 미신이다. 하나님을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으로 아직도 그렇게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받아들이지를 못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암 걸린 집사님 찾아가 가지고 회개하세요. 그렇게 되면 그게 위로가 될까? 위로가 아니고 그건 뭐예요? 그래도 회개 안 하시면 재미없을 겁니다. 협박이에요. 하나님은 무서워하세요. 그래서 그러면 여러분, 그런데 이제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란 말이 있어. 그 무슨 말인가? 그 요한계시록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게 누가 쓴 글이요? 요한이 쓴 글이요. 어떤 천사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와, 우리 하나님 최고. 두려워하면서 최고라는 소리가 나올까? 앞뒤가 맞아요, 안 맞아요?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면 정말 모순이 많아요. 그 모순을 보지 못하면 성경을 올바로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 저는 이제 성경을 다 뜯어서 보기 때문에 가만히 이게 앞뒤가 안 맞잖아. 그리고 요한은 뭐예요? 하나님을 아직도 두려워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완전히 이해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이 순종하지 않을지라도 사랑을 주시는 분이라는 그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아직도 완전히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지 않는 상태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말을 안 들으면 순종하지 않으면 형벌 주시는 분이라고 생각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된다. 이 말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에는 뭐가 없다? 두려움이 없다. 두려워하지 말라. 근데 두려워하라 그러죠. 이거를, 이런 걸 가지고, 여러분, 심각하게 고민해야 됩니다. 저는 지옥에 대해서도 아주 심각하게 고민했어요. 자, 모든 죄는, 죄의 값은 죽음으로서 끝난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 대신 뭐예요? 내가 죽어야 될 죽음, 죄값을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죽으면 내 죄는 끝나 안 끝나? 끝나죠. 그런데 제가 성경을 보면 바로 그 말이에요. 죄의 싹은 사망이고 아담 보고도 너는 죄 때문에 흙으로 돌아갈 것이고 다 그렇게 해놨는데 우리는 엉뚱하게 죄의 값은 죄의 싹은 죽음이라 사망이라는 말은 잊어버리고 뭐라 하세요? 죄의 싹은 지옥, 지옥불이라. 지옥불에서 죽어, 안 죽어? 안 죽어. 그게 죄의 값이라면,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어디 계셔야 돼? 죄 값을 치르기 위하여. 어디로 가야 돼? 우리 대신 불타고 있어야지. 말이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생각을 하세요. 그저 여러분이 주소 들었다고 그게 그런 걸로 알고 있으면 안 돼요. 성경만은 그래서는 안 돼요. 아세요? 그 형벌이에요, 아니에요? 형벌이지. 사도 요한은 뭐예요? 형벌이 없어. 하나님이 형벌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고 그 두려워하는 자들은 완전한 사랑을 아직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 여러분 나가서 나중에 이상구 박사는 지옥을 지옥의 존재를 부정하더라 그러지 마세요.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이게 문제가 커질 수 있습니다. 제가 이 말을 하는 것은 지금 강의를 시작한 순간부터 제가 드린 말씀이 다 설명을 하고 나서 이렇기 때문에 이상구 박사는 지옥을 부정하더라. 그렇게 말하면 돼. 그러나 여러분에게는 아직도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정리가 뭐예요? 정리가 안 됐으면서 그냥 수박거든. 이상하면 지옥에 어떻게 가던데? 그러면 난리가 나요.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은 여러분도 왜냐하면 저는 왜 이렇게까지 파고들지 않을 수가 없냐고 하면 제가 대하는 여러분들은 다 뭐를 앞둔 사람들이에요? 죽음을 앞둔 사람들이야. 이것이 어떻게 치유가 돼서 회복이 되려면 생기를 받아야 돼. 그렇죠? 근데 그 생기는 조건적 사랑이 아니라 벌 주는 사랑이 아니라 무슨 사랑? 벌 주지 않는 무조건적 사랑을 알아야 된다는 거지. 그것이 생기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깨닫고, 이 세미나 동안에 깨닫고, 박수를 제일 많이 치고, 제일 기뻐한 그 효과가 나타난 거지. 제가 무슨 특별히, 간암에 좋은 약, 간암에 좋은 자연식, 간암에는 개똥쑥이 좋습니다. 간암에는 뭐요? 상황버섯이 좋습니다. 이런 거 가르친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아주 생명의 말씀.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죄 값을 완전히 갚으시려면 지금 어떻게 돼야 돼? 지금 하늘에 계시면 안 돼. 지옥에서 계속 불타고 있을 때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그렇죠? 말이 돼, 안 돼. 그러니까 성경을 앞뒤가 맞도록, 딱 맞도록 이해를 할 때, 와, 형벌이 없는 하나님인데, 형벌이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우리의 죄는 무엇으로 끝나는데? 죽음으로 끝나는데. 안 죽는다, 이거야. 왜 벌 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옛날에는 옛날에는 막 젊은 혈기에 지옥이라는 건 없다고 막 이렇게 떠들어댔어요. 그러니까 막 어떤 사람들은 막 화를 내면서 말이야. 그러면 김정은이들 죽어서 지옥 안 가나 하고 김정은이 죽으면 어디로 돌아가? 흙으로 돌아가. 그런데 그 흙으로 돌아가기 전에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김정은이도 뭐예요? 흙으로 돌아가지 않고 다시 부활시켜 보려고 지금 기다리고 계셔. 아시겠죠? 하나님은 어떻게 하면 김정은이도 이런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람을 아무리 죽여도 자기 같은 인간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있다. 그리고 천국 보내고 싶어 하는 분이 하나님이다. 그러면 김정은이도 하나님을 이런 식으로 올바로 전하면 믿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까 없을까? 있죠. 아, 김정은이 지금 왜 저렇게 막 무지막지하고 죽이고 그래요? 자기는 죽음은 뭐예요? 흙으로 돌아갈 뿐이라고 생각하니까 저렇게 놀아. 자기 같은 사람도 하나님은 조건 없이 사랑해서 그 예수님의 피 흘리심을 받아들이면 자기도 천국 갈 수 있다고 얘기하면 김정은은 어떡할까요? 나도! 그게 복음의 능력이야. 아시겠죠?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이야. 우리 한 여사님 박수 치시네? 와, 보세요. 이제, 이런 얘기를 처음 들으면, 우리의 사고방식은 철저히 무선적이니까, 조건적이니까, 하나님 벌을 안 줘. 이게 너무나 우리에겐 부자연스러운 거야. 그래서 우리에게는 우리 인간적인 사고만으로는 이런 우리 차원에서 말도 안 되는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위하여 누구를 보내신다고? 그래서 성령을 보내게 된 거죠. 성령이 안 오면 우리는 이게 오리무중이야. 그래서 여러분, 자, 그러면 요거 하나만 설명하고 끝나겠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랬나? 아, 이것 때문에 제가 고민 많이 했어요. 제가 성경 공부를 연구를 쭉 하면서, 이야, 하나님의 사랑 무조건적 사랑 맞네. 이리저리 다 끼어 맞춰도 하나님은 벌 주시는 분이 아니네.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해야 될 질문이 또 있습니다. 박사님, 그러면 왜 구약 성경 보면 내가 너희를 벌하시리라 하나님 그랬습니까? 이제 이런 질문들이 성경에 너무 많아요. 그것들이 다시 새로운 각도에서 이해를, 재이해를 해야 돼. 일단 하나님을 두려워하란 말은 무슨 말이냐? 이것만 설명드리고 이 시간 끝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이 성경에 대한 이 성경은 무슨 말씀이니까 생명의 말씀이야. 나에게 생기가 되는 말씀이야. 그래서 내가 성경 말씀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이해할수록 나는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와. 제가 옛날에 우리 집사람 처음 만나가지고 제가 뿅 갔단 말이에요.
병 가가지고 이제 제가 사랑의 고백을 했거든요. 그래서 언제까지든지 기다릴 테니까 뭐 시간을 충분히 가지시고 깊이 생각해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랬어. 그 저는 언제까지든지 기다리려고 그랬어. 그랬더니 이 여자가 뭐라 그러냐면 저도 쓸데없이 질질 끌면서 신경전을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 와, 그 순간에 뭐예요? 사랑한다고! 내가 뿅 간 이 여자가 나를 사랑한다고? 와, 그러면서 이제 그때는 한국에 1년에 한 세 번밖에 안 나왔어요. 그 세 번 나와서 이제 각 다른 곳에서 이제 좋은 장소를 빌려서 이런 뉴스타트 프로그램을 하고 있을 때인데. 그래서 이제 끝나면 바로 또 뭐 독일을 가든지 미국을 가든지 뭐 호주를 가든지 이제 떠나 있으면 1년 한 세 번밖에 못 오니까 이제 떨어져 있어야 돼. 그렇죠? 그런데 떨어져 있어도 생기가 넘치더라고. 왜? 와, 이 이연숙이가 나를 뭐요? 사랑한대. 막 그러면 막 힘이 솟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그 전에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막 이렇게 생각하면 꼭 같아. 힘나. 자, 그래서 이제 저는 이런 심각한 이게 뭐예요? 모순하네요. 그렇죠? 하나님은 형벌 주시는 분이 아니다. 라는 말과, 하나님이 형벌 주시는 분이니까 두려워하라. 그래서 이제 이런 이것을 가지고 저는 왜 이걸 해결을 봐야 돼요? 왜? 해결을 봐서 분명하게 설명해야만 이제 여기 오신 질병을 가지고 오신 죽음을 지금 맞이한 환자, 분들께서, 와, 하나님, 그럼 나도, 하나님의 나도 사랑한다고? 그러면 내가 이 병이 낫지 않고 죽어도, 뭐요? 천국에 하나님이 보내, 뭐요? 주시겠네? 이런 놀라운 이런 얘기를 진리라 그래요. 진리를. 깨닫게 해드려야만 돼. 나는. 왜? 그 말씀으로 치유가 되니까. 꺼진 유전자가 팍 켜져서, 다시 T세포가 암세포를 죽일 수 있게 되고, 그래서 낫는 거란 말이에요. 자, 이제 그러나 이렇게 성경 안에서 이렇게 충돌이 일어나. 서로 모순이 있는 것 같지. 성경만큼 모순이 있는 책이 없습니다. 근데 그 모순은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확실하게 이해하게 되면 모순이 아름답게 풀려요. 이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랬습니까? 그게 무슨 말입니까?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네. 비행기 타고도. 그 생각이 잘 안 나. 안 풀려. 그러면 저는 두 손을 모아 하나님, 깨닫게 해주십시오. 이런 질문은 다른 누구에게 해도 답변이 없습니다.
설명을 안 해줘요. 설명을 못하니까. 그 저는 설명 못하는 채로 넘어가고, 그 하나님은 벌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 왜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이기 때문입니다라고 얘기해 놨는데, 참가자 중 여러분들 중에 한 사람이 이 성경절을 발견해가지고 나한테 와서 공격하면 내가 할 말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저는 그런 입장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목숨이 뭐요? 왔다 갔다. 그야말로 생명의 말씀이에요. 다 기도했어요.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그야말로 희한하게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 깨닫고 나면, 그렇구나. 내 머리를 굴러가지고는 이거는 깨달을 수가 없는 거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머리를 굴러가지고 아무리 해도 설명이 안 돼. 근데 이제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어떤 사건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그 사건을 내가 체험하면서, 와, 이 말이 이 말이구나라고 깨달을 수 있도록 그렇게 번쩍! 그게 이제 영감이에요. 이 문제를 가지고 제가 이제 기도를 쭉 하고 있는데, 여러분. 제가 그 당시에 이제 한국에 나와서 이제 뉴스타트 프로그램을 할 때 부산에 계신 우리 어머님이 꼭 올라오셔서 이제 뉴스타트 프로그램에 참가하셨어. 아, 근데 우리 어머님이 오실 때마다, 오실 때마다 제가 어릴 때 가장 맛있게 먹었던 것을 사오세요. 그게 뭐냐고 하면, 일제. 그때는 한국 제가 없어서. 그때는 한국에서 과자 이런 걸 못 만드는 시대였어. 그러니까 일본은 과자가 아주 발달한 나라 아닙니까? 그런데 일제 캐러멜. 그 회사 이름은 모리나가. 그 모리나가, 이제 모리나가를 이렇게 글로 한자로 쓰면 삼령이에요. 삼령인데 그게 뭐냐면 새 천사라는 얘기야. 아시겠죠? 그래서 애기 천사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삼령 밀크 캐러멜이야. 그래서 일본말로 모리나가 미루쿠 캐러멜루 이게 일본식이야. 그거를 제가, 그거를 어릴 때, 제가 뭐 7살, 8살 때, 그거 하나 까가지고 입속, 그게 입속에 들어있으면, 지옥 같은 세상이라도 나는 천국이야. 여러분, 이 지금 거짓의 세상, 이 정말 막 싸우고 죽이고, 막, 기후변화로 막, 그래도 내 마음 속에 뭐요? 내 마음 속에 캐러멜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셨어요. 왜? 그래서 내 마음 속에 캐러멜이 들어오면 그게 치유라. 그것이 바로 생명의 말씀이야. 하나님의 말씀의 그 진리. 이제 그 한각에 아홉 개가 들어있어요. 그걸 꼭 두 각을 사가지고 있어. 근데 그거는 건강식이 아니에요. 그럼 어머니, 이거 건강식이 아닙니다. 이거 앞으로 사오시지 마세요. 그래야 됩니까? 캐러멜은 건강식이 아닌 건 확실해요. 그러나 그 캐러멜만큼 나에게 건강식은 없습니다. 그 캐러멜을 한 개씩 까먹을 때는, 그 당시 우리 어머니가 80. 참. 이제 그렇게 되신 분이, 예. 네. 나이가 60이 다 된 아들에게 뭐예요? 그거를 사오신다고 잊어버리자. 그게 한 개씩 까먹으면, 우리 어머니. 그 캐러멜을 우리 어머니가 안 사오셨더랬으면
우리 어머니에 대한 그 어머니가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라는 기억이 별로 없을 것 같아. 왜냐면 우리 어머니는 제가 어릴 때 아주 엄했어요. 제 종아리 많이 맞았어. 근데 그거를 가끔씩 이제 내가 뭐 워낙 뉴스타트를 철저히 하고 있으니까 캐러멜 먹어봐야 뭐요 한 개 아니면 두 개 그것도 일주일에 한 2-3일 그렇게 이제 먹고 이제 또 어떻게 그 한국 프로그램이 끝나면 또 외국 프로그램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또 비행기 또 공항으로 가서 또 비행기 타고 또 가야 돼요. 우리 집사람이 참 고생 많이 했어요. 아, 그래서 이제 그때는 아마 뭐랄까 승무원들은 일주일에 비행기 몇 번 타요? 국제선 일주일. 그렇지. 내가 제가 승무원 비행기 타듯이 탔다니까. 그래가지고 대한항공 무슨 멤버? 밀리언 마일러예요, 제가. 100만 마일. 저기도 한 분 계시지만.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러시더라고. 자기가 강문경이 월급 줬다고. 강문경 씨가 대한항공, 예. 대한항공 승무원, 우리, 김소정. 지금 대한항공에서 가장 아름다운 두 승무원이 지금 여기 같이 계시다는 이 놀라운 사실. 자. 그래서, 이제. 그런데, 제가 어느 날, 이제 주로 점심, 식사하고, 이제 오후 한 3시, 4시 되면 또 출출해지면 캐러멜 생각이 나. 그래서 캐러멜을 딱 하나를 입에 넣어서, 이야, 맛있다. 그 당시 어릴 때 생각을 하면서. 근데 누가 문을 똑똑 두드려. 제 방문을. 그래서 나가보니까, 그 당시 우리 직원들이 있었는데, 그 직원의 딸, 이름이 예원이에요. 예원이가 그때 한 4살? 이렇게 된 예원이가, 근데 예원이 아빠가 뉴 스타트를 아주 철저히 하는 직원이었어. 그래서 예원이를 절대로 그런 과자 이런 거 안 사줘. 근데 그 제 입속에 캐러멜이 있어. 근데 예원이가, 예원이, 할아버지, 저보고 할아버지라고 그러니까, 할아버지, 들어가고 또 돼요? 들어와. 예원이 어떻게 와서 할아버지하고 놀고 싶었어요. 자, 그래 놓고 저를 많이 쳐다봐. 많이 쳐다보더니 침을 꼴깍 삼켜. 저는 제 입속에 아무것도 없는 척 했는데, 그 침을 꼴깍 삼키더니 얘가 뭐라 그러냐면, 할아버지 방 안에서는 너무너무 좋은 냄새가 나네. 얘가 냄새를 맡은 거야. 너무너무 좋은 냄새가 나네요. 와, 들켰어. 그래서, 이 예원이도 하나 줘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줬어요. 그러니까, 얘가 막 눈물 날지가, 할아버지 너무 맛있어요.
막 얘는 그 기억을 평생. 지금 걔가 호주에서 이과대학생이 된 이대를 갔나 봐요. 그래서 호주에서 고등학교 다닐 때는 여기 가끔 이제 봉사자로도 오기도 하고 그랬어요. 할아버지 너무너무 맛있어요. 그래서 할아버지 더 없어요? 그래서 더 있는데 아빠는 네가 이거 먹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을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하룻밤 더 자고 내일은 안 먹고 하루 걸러서 내일 모레 한 개 더 줄게. 그 애가 좋아가지고 할아버지 고마워요. 그때부터 예원이는 제 말을 얼마나 잘 듣는지 몰라. 여러분,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니까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 이 말은 무조건적 사랑이 얼마나 맛있는지를 몰라서 그래. 진짜로 맛을 알면, 그렇죠? 이 무조건적 사랑대로, 원칙대로 어떻게 살고 싶어지는 거예요. 안 말 안 들으면 벌 준다. 이런 거 필요가 없어져. 형벌에 필요가 없어져. 그걸 알아야 돼. 그래서 내일 모레가 되면 또 똑똑. 그럼 이제 또 한 개 좀. 예원이도 너무너무 행복한 거야. 자, 이제 그 다음 한 3개월 후에 또 이제 한국을 와서, 또 이제 어머니 오시고, 캐러멜 가지고 오시고, 그러다가, 이제 어떻게 됐냐 하면, 그래도 또 예원이 또 이틀에 한 개씩 주고, 그러다가 이제 그때는 7일 동안만 했어요, 뉴스 프로그램. 그 7일 하면서 이제 바로 이제 끝났는데, 그때 비행기 시간이 급했어. 그래서 막 이제 강의 끝나고 짐 싸고 있는데, 똑똑하는 거야. 예원이야, 오늘 캐러멜 먹는 날이래. 와, 이거 바빠 죽겠는데. 그 캐러멜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 그 찾았어, 드디어. 찾았는데, 두 각인데, 한 각은 제하고 예원이하고 먹고 남은 게 한 개밖에 안 남았고, 그 다음에 안 뜯은 세 각이, 아홉 개 든 세 각이 남아있었어, 고스란히. 그래가지고 이제, 후닥닥 싸면, 그래, 예원이, 이거 먹어. 줬는데, 그 다음에 한 각 남아있는 거를 예원이가 뭐예요? 빤히 쳐다보아. 그래서 이거를 그냥 홀라당 갖고 가기가 너무 뭐예요? 야박한 것 같아서 제가 이제 주려고 마음을 먹고, 예원아, 이거 이 한각 줄 테니까 이거를 아빠한테 맡기고, 박사님도 이틀에 한 번씩 줬으니까, 박사님이 그러는데, 아빠가 이틀에 한 번씩 주라고 그렇더라고, 그래. 그러면서 제가 한 각을 줬어. 예원이가 그걸 받아들고 까무르치려고 그러는 거죠. 할아버지! 어떻게, 그야말로 대박 중에 대박이야, 그렇죠? 할아버지! 막, 놀래가지고, 그 예원이의 눈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를 제가 발견했어. 왜? 이렇게 박사님이, 할아버지 박사님이 자기를, 이렇게 이 한각을 줄지는 뭐요?
몰랐던 거야. 이거 막 너무나 예언이한테 막 놀라서 까무르지. 어떻게 이럴 수가?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두렵다는 말은 무섭다, 벌 받을까 봐 무섭다는 뜻도 있고 너무너무 뭐예요? 기상천이야. 상상을 못했던 대로 뭐예요?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좋고 그 말도 되게 안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래서 어떤 지금 우리 신영옥 씨처럼 이렇게 점점 다 건강해지면서 지금 이뻐져 가나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자꾸 이뻐지니까 요즘은 보통 이쁜 게 아니라 겁나게 이뻐요. 그리고 경상도 말에서 잘 아시죠? 너무너무 좋으면 뭐라 그러? 아이고 무시라 그래요. 무섭다고 그래. 그리고 전라도 가도 뭐요? 겁나게 이쁘네. 그래서 이 두렵다는 말이 그런 단어다. 그래서 어디서 어떻게 사용됐냐에 따라서 뜻이 뭐예요? 완전히 180도. 그래서 이건 모순이 아니야. 그 순간에 그래! 지금 예언이요. 박사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실 줄은 몰랐어. 이틀에 한 알만큼만 사랑하시는 줄 알았는데 한각을 통째로 주시다니. 그게 모순인 것 같았는데, 모순이 아니라, 더 하나님을 뭐요? 강조하는 거라. 사랑을 강조하는 거라. 자,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뭐요? 영광을 돌리라. 이게 이제 예언이로 치면 뭐요? 할아버지! 할아버지! 할아버지 사랑해요. 영광 돌리는 거야. 놀래가죠.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성경을 너무 엄숙하게 읽는 게 탈이야.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라. 이렇게 읽고 나면 우리는 전혀 사랑을 느낄 수가 없어. 이것은, 이런 성경의 가르침은 이게 생명의 말씀이고 이게 우리를 치유하는 말씀이라고 느낄 수가. 그래서 앞으로 우리는 계속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랍고 무시무시한 사랑인지. 그래서 이야, 이랬구나. 그래서 여러분, 이 유전자가 잘 켜져서 생기를 잘 받아서 이렇게 놀라운 치유를 체험하고 계시는 분들은 와, 그러면 나도 날 수 있겠네. 와, 놀랍다. 라는 그 진리를 깨달아 가실 때 그 진리가 바로 생명이 된다는 것.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예수님이 내가라고 할 때는 뭐예요? 나는 사랑이다 이 말이에요. 나는 너희를 대신하여 형벌을 받고 죽으러 왔다. 내가 그 사랑이 곧 길이요. 이것이 치유의 길이요. 그 다음, 그것이 뭐요? 생명이요. 내가 곧 길이요. 그 다음에 뭐? 진리요. 생명이라. 무엇이? 예수가. 예수는 뭐다? 그 무조건적으로 모든 인간을 위하여 대신 죽어주신, 벌을 받아주신,
대신 형벌을 받아주신 그 사랑을 주러 온 내가 너희들의 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아. 그래서, 정말 여러분, 이 사랑의 이해와 알아야죠, 첫째. 그리고 감동을 여러분들이 받으시기 위하여, 하나님 더 확실히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으로 도와주십시오 하고 기도하시면서 여러분 놀라운 하나님의 치유, 이상구 박사의 치유가 아니라 놀라운 하나님의 치유를 받으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기도하고 끝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다. 두려움이 없는 이유는 형벌이 없기 때문이다. 왜 형벌이 없을까? 그것은 우리 모두의 형벌, 그 죽음이라는 형벌을 하나님이 대신 받아주셨기 때문이다. 이 참 얼마나 놀라운 사랑입니까? 우리 인간들 사이에는 있을 수 없는 사랑. 그 아가페 사랑. 무조건적 사랑. 이것을 우리 가슴 속에 꼭 담고, 그 놀라운 뜻, 그 뜻이, 그 생명의 뜻이, 우리의 병든 유전자들을 어루만지게 하여 주셨어. 우리를, 우리로 하여금 인간의 치료가 아닌 하나님의 치유를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